Story do Gomes.쇼미더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응봉 1구역 매수 관련해서 상담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 응봉 1구역 매수에 관해서 그때 이제 말씀 주신 매물이 좀 비싸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다른 곳을 좀 추천해 달라라고 투자 컨설팅 문의를 또 별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보시면 여러 알짜 단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지역까지 눈을 돌리신다라고 하면 좋은 곳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이제 추천드린 단지 중에 한 곳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응봉대림 1차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응봉 1구역 바로 옆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원래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재건축으로 선회를 해서 이번에 안전진단 신청을 했죠.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 은봉동 일대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에는 뭐 언덕과 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옥수동 쪽에도 지금 옥수극동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고 또 금호동 쪽에는 금호벽산 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리모델링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또 응봉동 신동 아파트 여기도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진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봉동 대림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서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대림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55세대거든요.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응봉 1구역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죠. 상강 영구조망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문제는 용적률이 208%였기 때문에 처음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지금 현재 1986년도에 지어져서 38년차 아파트가 됐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재건축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제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안전진단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재개발에는 없고 재건축에만 있는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인지 여부를 좀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인가 여부를 이제 육안으로 좀 판단하는 절차가 1차 안전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체적으로 재건축 필요성 진단하는 이제 정밀안전진단 절차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안전진단 비용이 보통 1억에서 2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원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이제 주민들이 모아서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응봉동 대림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이 비용을 다 모을 정도로 이제 주민들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이 돼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사실 대림 1차 아파트가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됐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208%거든요. 재건축하기에는 좀 수익성이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여기가 이제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최대 용적률이 30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반 분양분이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가 이제 중대형 평형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대당 대지 지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15평이 넘는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전부 다 전용 84형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전제 하에 전용 84형 한 채당 대지 지분이 보통 11평에서 12평 정도가 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세대당 지금 평균 대지 지분으로 봤을 때 한 3평 정도가 남는 거죠. 그럼 일반 분양분이 한 200세대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성이 좋진 않지만 재건축이 가능한 수준의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응봉 1구역과 마찬가지로 단지를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단지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다만 여기가 이제 응봉역에서 3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 준주거지역이나 뭐 이렇게 종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도 이제 상향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만큼 공공기여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고급단지로 거듭난다라는 거는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응봉 1구역과 다르게 경관관리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35층까지 기본적으로 건축이 가능하고요. 대리밀자 아파트는 응봉 1구역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건너편에 압구정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한남동이나 뭐 성수동 같은 부촌과도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강 영구조망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에 이제 응봉초등학교, 광희중학교가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학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뭐 재건축, 재개발 등이 그 일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안에 굉장히 크게 탈바꿈될 지역으로 보이고 왕십리역이나 서울숲도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시세가 어떤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이제 전용 84형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으로 봤을 때 이제 보통 전용 84형 보유하고 있으면은 추가 분담금 크게 발생하지 않고 전용 84형 분양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 단지예요. 여기다가 이제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것들을 조금 고려는 해야겠지만 일반 분양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부과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전용 84형 새 아파트를 지금 12억에서 13억 원 정도에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응봉 1구역에 비해서 입지는 유사한데 저렴하죠. 다만 응봉 1구역이 사업 시행 인가고시까지 났는데 이제 대리밀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여서 입주까지는 응봉 1구역보다 3, 4년 정도 늦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주민 단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업 속도가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여기 그 대리밀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 단합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민의 90% 이상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해서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는 응봉 1구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추진력이 더 좋을 거다라고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아무래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갭 투자로 접근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전용 84형 전세 가격이 4억 원대 초반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 8억 정도의 투자금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응봉 1구역 지난번 말씀 주신 매물보다는 응봉대림 1차 전용 84형 매수를 좀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추천드린 단지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 컨설팅을 통해서 제공을 드렸고요. 투자금과 투자 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서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비용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